당신 딸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. 가만히 있을 거야? 소피아 다 컸잖아. 당신 어머님이랑 아버님 나 마음 못 만나게 했던 거 기억나지? 근데 봐봐 이거 어떻게 됐어? 예 어머니. 예 애들 얘기 자꾸 막 다 들어주고 그러지 마세요.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거짓말만 늘잖아요.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 안 했으면 좋겠어. 하자! 아니요. 그냥 집에 갈까? 나 이제 피임약 안 먹을게. 잘 생각했어. 잘 지냈어 다들? 야 뭐야? 왜 혼자야? 열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심해져서 같이 못 왔어. 키아라랑 디에고 없이 모이는 건 처음이지? 진짜 끔찍한 일이야. 어? 그 문자 하나 때문에 한 가족이 사라졌어. 서로의 핸드폰을 보게 된다면 깨질 커플 수두룩할걸? 이게 완전 우리 삶의 블랙박스라니까? 야 무슨 비밀이 있어? 그럼 서로 너무 잘 아는데. 비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너무 알아서 늘 재미가 없어들. 진짜 뭐 다들 아무도 비밀이 없다고? 그럼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? 자 게임을 시작하지. 저녁 먹는 동안 문자 어플 모든 게 울리면 우린 그걸 다 공유하는 거야. 그게 무슨 게임이야? 아니 재밌겠다. 이런 게임 못 하라는 거야 이거. 뭐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? 해보자. 식 보러 가자. 그래. 더 늦겠다. 가자. 몰랐다. 월식 이렇게 사람 마음 들었다 놨다 알지? 항상 밝게 빛나는 모습만 보다가 볼 수 없던 어두운 면을 보게 되니까. 유일한 순간이어서 그럴 수 있지. 달이 어둠으로 몰락하는 유일한 순간.